자, 이번에 해볼 게임 가스 스테이션 시뮬레이터입니다. 저는 이제 방송계를 떠나서 주유소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야. 아유, 거지 같은 유튜브 세상. 더러워서 더 이상 못 해먹겠네. 난 이제 오지에서 기름이나 팔면서 살아야겠다. 근데 주유소를 어디로 잡지? 돈도 없어가지고 선택지가 많이 없는데. 어? For sale? 잠깐만. 좋아, 여기다. 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곳! 당신은 더스트볼 주유소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12일 후. 주유소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보세요. 힌트, 물건을 들고 있을 때 우클릭으로 쓰레기통에 던지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에 들어갈 방법을 찾아보라고? 나 뭐 도둑이야? 주유소에 빨리 들어가 보자. 주유소가 잠겨있나? 아하. 들어옴. 업무 완료됨. 에. 고압 전선을 따라가 전기를 켤 방법을 찾아보세요. 고압 전선을 따라가 전기를 켤 방법을 찾아보세요. 고압 전선. 설마 고압 전선이 이거예요? 아, 아니 누전 개심한데 이거? 괜찮은 건가? 오늘 내로 화재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건가? 내려. 아씨, 나 털을 잘못 잡았나? 안 되는데,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간 전기를 넣었고요. 전기를 넣으니까 전선이 갑자기 다 고쳐진 느낌인데? 스파크 안 튄다. 역시 내가 가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여봐, 멀쩡하잖아. 다 잘 될 거라고. 주유소 앞 부스에서 전화를 받으세요. 전화? 여기 전화가 있네? 어? 돈이 있다. Congratulations on your purchase and investment, little nephew. It has been a while since you've heard my voice now, hasn't it? Yes, I'm a busy person. But, luck would have it that the land you've purchased once belonged to my father. 아저씨 무슨 미친 소리세요? 제가 제 돈 주고 산 건데. 아저씨 꿈꿨어요? 누구세요?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읽어보세요. 컴퓨터가 있었어? 가게 안에? 불 들어오니까 좀 분위기가 생각보다 괜찮네. 을씨년스럽고 좋네. 그래. 자, 주유소. 메일. 안녕하신가? 인사말을 건네는 건 늘 어렵구나. 어쨌든 얼마 전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들었단다. 그래도 이를 위해 차를 팔게 된 것은 안타깝구나. 나에게 이야기했었다면 기꺼이 돈을 빌려줬을 텐데. 사업을 위한 팁과 요령을 알려주도록 하마. 주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낼 테니 주제에 따라 정리해둘 수 있을 것이야. 우선 이 주유소를 다시 운영해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해. 이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손상되었을지 짐작도 가지 않는구나. 이를 위해 계속 수익을 내는 것도 잊지 말아야지. 우선 주유기를 먼저 수리해보렴. 주유기가 고장이 나 있는 상태구나. 뭐 하나하나 다 그냥, 아니 그냥 여기를 싹 다 엎고 그냥 주유소를 새로 설립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아,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니? 늘 도와주러 왔으니 결국 돈이 필요한 곳에는 돈을 써야겠지? 아, 이 주유소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계속 열리나 봐, 건물이. 미니 굴삭기에 탑승하세요. 어? 아까 그거다. 내 자취방 옆에 있던 굴삭기. 탔다. 오케이.
주유기 앞에 쌓인 모래더미를 제거하세요. 아, 굴삭기는 모래 제거용이구나. 어? 이런 미친... 주변에서 오래된 기름통을 찾아보세요. 어, 여기 있다. 기름통. 기름통을 들고 주유기에다가 좌클릭을 눌러 채웁니다. 기름통이 가득 채워지면 굴삭기의 열두 주입구에 좌클릭을 눌러 채워요. 난 돈은 없지만 기름이 있지. 기름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주유기에. 여기에서 이걸 들고 배치. 어? 가득 찼어. 오른쪽 아래 가득 이라고 써있네요. 기름이 잘 나오네. 좋아. 모래더미로 돌아가 제거합시다. 가자. 유후. 그래서 어떻게 지워? 이거 어디다 버려? 얘들아 이거 모래. 아, 여기 있네. 구덩이가 있네. 버리는 곳이. 아, 됐다. 고객을 위해 주유소를 개장하세요. 개장 먹고 싶다. 메일. 원하는 시간에 주유소를 개장하거나 마감할 수 있습니다. 수익 발생하지 않지만 잠시 동안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다른 용도가 있는데, 만일 누군가가 아니면은 신 혹은 당신 스스로가 엄청난 교통체증을 발생시킨다면 약 1분간 영업을 정지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단 이런 데부터 좀 다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개장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님? 몰라. 저희 주유소 영업해요. 언제든지 주유소를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 시간을 이용해 주유소를 정리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버의 버튼을 눌러 교통 흐름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PC를 사용해 연료를 주문하세요. 그치, 기름을 주문해야지. 나 무제한으로 나오는 줄 알았네. 씨. 연료 보급. 남은 연료 없음. 허! 주가가 있네. 주가 200리터 $400 주문. 됐다. 주문한 연료가 도착하면 밸브를 열어 탱크를 채우세요. 왔다 왔다. 뭐야 이게? 엘비스? 응? 응? 도대체 뭐야 이 미친 게임은. 주문한 연료가 도착하면 밸브를 열어 탱크를 채우세요. 아, 이게 주유 탱크구나. 주유기에서 첫 번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밤 되니까 막 유령이 계속 보여. 자, 연료 주유. 고객이 대기 중일 때 주유기 잡기. 차량의 연료 주입구에 윤곽선이 표시됨. 아, 저리 가. 연료 주입구와 상호작용하여 연료 채우기. Shift를 누르면 속도가 빨라짐. 표시에 맞추면 요금을 받음. 적정량을 맞춰야 되는구나. 아, 쉽네. 쉬워. 된거야? 도전과제를 달성했습니다. 헉! 벌써 $100 벌었어요 저희. 아닌가? 돈 얼마 있었냐 그래? 내가요. 뭐야 쉽잖아. 괜찮은데? 도구. 어? 쓰레기 봉투가 생겼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장비하세요. 쓰레기 봉투 내가 제일 좋아하는겨.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면 작은 쓰레기를 줍거나 쓰레기통에 쓰레기 봉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나 가득 찬 쓰레기 봉투와 같은 큰 쓰레기는 외부에 있는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PC를 사용하여 폐기물 수거를 주문해야 합니다. 쓰레기통 오랫동안 방치하면 악취가 나기 시작할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오, 드디어 청소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거 너무 좋다. 오케이. 이런 거 갖다 버리면 되겠지? 뒤쪽에 이렇게 있구나. 좋아, 아주 깔끔해. 서서서서서서. 아, 서서서서서서. 더러운 건 못 참마. 서서서서. 다다다다다. 예. 이런 것도 버릴 수 있네? 이제 드디어 좀 본격적으로 치울 수 있구나. 근데 이거 다 못 버릴 것 같은데. 꺼져. 들어가. 업무 완료됨. 완료 안 됐는데? 완료 안 됐잖아요. 사겠구나. 이게 청소가 다 된 거야? 니놈 눈은 옹이구멍인가 보지? 아니 좀 한 번에 여러 개 들을 수 없어? 힘이 왜 이렇게 약해? 주인공이 힘이 약하네. 이 정도 정신으로 네가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일이든 체력이 필요한 법이야. 내가 체력이 부족해서 유튜브계를 떠났어. 물음표? 좋아, 빗자루를 구입해보자. 빗자루 획득함. 굿. 빗자루.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바닥의 더러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클릭을 길게 눌러 발자국, 페인트 얼룩 및 기타 바닥의 먼지를 청소합시다. 오호. 뭐야,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닦네. 싹싹싹싹 이렇게 문질를 줄 알았는데 약간 빗질하듯이. 선명하게 핥고 있어. 빗자루가 바닥을. 됐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쓰레기 수거를 주문하세요. 컴퓨터를 사용해 쓰레기 수거 서비스. 폐기물 수거 주문. 뭔 소리야? 이벤트 데니스. 데니스가 가끔 주유소에 나타나 벽에 낙서를 합니다. 데니스에게 물건을 던져 겁을 주면 막을 수 있습니다. 공포게임인 줄 알았어 갑자기. 게임 진행 중에 새로운 이벤트가 나타납니다. 옵션에서 끄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켜놉시다. 근데 물건을 집어 던지라고? 야! 물건! 주변에 다 청소해서 물건을 집어 던질 게 없어요! 물건! 야! 아이씨! 이거 어떻게 닦어? 데니스를 쫓아내세요. 물건을 여러 번 던져야 돼? 아이씨! 낙서할 거 다 하고 갔네. 쓰레기 수거업체 왔다. 수거하는 거 좀 구경할래. 손님 받는 거보다 이거 보는 게 중요해, 난 지금. 나도 손님 있는 거 아는데 너무 궁금해. 어떻게 가져가요? 이 많은 거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우와! 야, 개쩔어! 쓰레기 수거업체 유능해! 대단해! 빛보다 빨랐어. 26달러. 룰러를 사서 낙서한 벽을 칠하세요. 페인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벗겨짐으로 가끔 다시 칠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거 되게 까다롭네. 롤러. 탭으로 장비를 장착한 후 쉬프트로 색상을 선택합니다. 벽에 가까이 다가가 좌클릭으로 칠하기를 시작합니다. 칠하려면 좌클릭을 누른 채로 올바른 범위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커를 넘어가면 바닥에 페인트가 튀게 됩니다. 오케이. 색상은 이거 하고. 어떻게 하는 건데? 좌클릭을 꾹 누르면 저 주황색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도네요. 아니 난 누르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누르고 드래그해서 조정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꾹 누르고 있으니까 저 주황색 화살표가 아! 이러고 그냥 돌아버리지. 설명이 약간 좀 부족했다잉. 손님 마쇼. 게스트 is here!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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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벽. 으야. 락픽이 있네. 락픽을 장착하고 트렁크를 열어보세요. 락픽. AD로 핀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로 트렁크를 열 수 있습니다. 락픽이 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자리를 뜨면 다시 시도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어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 열기가 진짜 어려워, 이거. 죄수 내부에 더스트 볼 그림을 걸어보세요. 그림. 보기가 좋구만. 기름 이제 슬슬 식혀야 된다고? 아직 절반 남았는데? 괜찮아. 빨리 주문하자. 배송! 연료. 100리터 주문. 어? 가격이 싸졌네. 이런 때 열심히 주문해야지, 그지? 선반 두 개 구입하기. 선반을. 선반 기능. 오. 청량 음료. 비싸다. 과자 두 개를 살 수 있네. 난 배포가 크니까 대형으로 두 개 탁탁 사고. 주유소 안에 선반 두 개를 배치합니다. 서양권에 있는 주유소들은 기름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그냥 편의점이랑 주유소를 합쳐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 알지? 미안해, 아는 척 좀 해봤어. 이거 어떻게 해? 너무 커. 왜 이렇게 커? 아, 이렇게까지 큰지 몰랐지. 왜 어떡하냐? 야, 왜 이렇게 커? 스낵스. 아, 진짜 반품해야 되나? 이거 너무 큰데? 맞나 싶다. 몰라, 일단 이렇게 둬. 어, 차 언제 오셨어요? 기름 잘 넣고 계세요? 아, 내가 밸브를 열어줘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건 뭐야? 서플라이 66일. Thanks. Yeah. High five. 차. 어? 손을 피해? 이제 너한테 주문 안 할 거야. PC를 통해 주차 공간을 추가로 구매하세요. 어디 보자. 기능. 기타. 뭐? 현재로서는 유일한 주차장입니다. 삼촌이 비용을 전액 지불했으니 무료지만 직접 모래를 치워야 합니다. 에헤이! 진짜 이거 치우는 거 제일 싫은데. 다른 건 다 재밌는데 모래 치우는 건 좀. You cannot make a purchase before cleaning the area. 아, 이거 치워야 여기를 개방할 수 있대. 삽 같은 거 안 파나? 야, 손님 왔다. 손님 왔어. 뛰어! 이제 손님을 기다리지 않는 주유소가 될 거야. 차! 영업 정지는 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나 잠은 언제 자 그러면? 잠 안 잠? 자, 이제 추가 슬롯을 구매를 해봅시다. 나이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주차를 해서 편의점을 이용할 것 같아요. 그죠? 삼촌의 전화를 받으세요. 아니, 공중전화로 왜 전화를 해? 넌 뭐롱? Hello. I see the business is doing well. I'm calling to congratulate you on successfully getting it off the ground. But you can't run a business on fuel alone. I've had a few of my people deliver some extra stock for those empty shelves of yours. Time to talk money. You now owe me. Well,
야, 도와줄게 해놓고 갑자기 청구서 내미네. 미친. 말투 봐,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어. 어쩐지 친근하게 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됐어, 진짜. 그냥 사채업자였네. 안녕하세요. 어머, 삼촌 모습이 잠깐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사채업자네? 걔 뭐야, 좀비야? 너 왜 그렇게 생겼... 매대에 좀 들어왔다. 계산대에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스캔하지 않고 장바구니에 넣거나 결제 과정에서 떨어지는 모든 상품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뭐요? 금전 등록기. Shift를 사용해 벨트를 이용하고 좌클릭을 길게 눌러 상품을 이동합니다. 바코드 스캐너로 상품을 스캔한 후 바구니에 담습니다. 벨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러워지고 속도가 느려지므로 우클릭을 길게 눌러 청소합니다. 콤보를 늘리고 팁을 얻으려면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찍었어? 예! Yeah! 어렵진 않네. PC를 사용해 대출을 변제하세요. 5,000달러? 갚아라. 이게 맞아? 야~ 완벽. 아, 오셨어요? 아, 겁나 따까마. 아. 예! Yeah!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갈 때 얘가 방해가 되니까 이거를 이쪽에 넣자. 딱이지? 뭐요? 어? 뭐야? 어? 어? 쌍둥이? 나이스. 경찰 아저씨 어서오세요.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가득 넣진 않고 완벽하게 넣어드렸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 아이고 미친. 날라감. 헤헤. 이거 닦으면서 그냥 막 저 하늘 높이 날라가 버렸네. 아이 미안해요. 하나 날라가 버렸는데 제가 주워 드릴게요. 이게 뭐임? 전화 받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으니까요. 전화? Hey, Pong. 어? Where's our goddamn money? 아니. 기한이 오늘까지였어. 5,000달러를? 삼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삼촌 미안해요. Wake up, Sam. You got a gas station to run.
잠 좀 뭐라든지 모르겠어요. 왜 자막이 안 나? 뭐야? 에이, nephew. Back on your feet? I hope your head's no longer spinning. Thanks for picking up. We need to talk. There was a mistake, a serious one. You can rest easy knowing I'll have the responsible people dealt proper retribution for what has happened. The amount of time on your investment loan deadline was rendered far too short for what the amount was. It's plain bad business. And I don't make bad business decisions. Let's forget about this. 아, 기한을 엄청 짧게 했구나. As a token of apology, please accept this small gift. 아무 조건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아라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또 있을까? However, you will need to make the warehouse operational again to receive it somehow. 이제 컴퓨터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시스템이 열렸군요. 무서운데? 절대 대출하지 말자. 간호복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군요. 언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겁나 빠르게 주영 갈게. 하! 가자. 언니 어디가? 야! 계산을 하고 가야지. Nope. 어? Nope. Nope. 어? 늦세. 아이씨. 야, 막힘. 아이씨, 이거 진짜 작은 걸로 바꿔야 되나? 야,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작은 걸로 사자. 선반, 작은 거. 됐지? 배치. 생각보다 조그만 것도 되게 많이 놓을 수 있어서. 장식 랜드마크. 에? 저게 랜드마크라고? 이 노란색 자동차는 유명한 봄베이 액션 장면에서 나온 자동차입니다. 주인공이 주먹으로 폭발시켰죠. 미친 거임? 이걸 50달러나 주고 산다고? 쓰레기를? 맞아? 어? 어? 씨, 감성을 모르겠어. 내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걸까? 줄스 업그레이드! 야! 레벨 2!